자, 200조 제목 보면 수시체제 개편 써 있어요. 자, 우리 16세기 때 세금제도 문란했죠. 그런 것들은 이제 17세기 때부터 개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7세기 때부터. 그래서 배경 봅니다. 자, 양난으로 경작지 황폐, 많은 농민이 사망했다. 그래서 밑에 화살표 밑줄 치세요. 조세 부담은 줄어들지 않고, 자, 상대적으로 더욱 증가해 농촌이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써 있죠. 그래서 가로 3번 보세요. 정부는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고 더불어 재정 기반 또한 확대할 필요성으로 수지체제를 개편하기 시작하였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바로 밑에 자, 전세 정액화. 자,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전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혁을 실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전세 부분에 대해서. 자, 일단 봅니다.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전쟁 때문에 토지 결수가 굉장히 감소하고요. 농경지가 황폐화돼서 이와 더불어 토지 제도도 문란해졌대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대책의 별표 칩니다. 대책 별표 치세요. 먼저 정부는 뭐 했대요? 개간을 권장했대요. 밑줄 치세요. 정부의 개간 권장. 자, 황무지를 농경지구로 바꾸는 작업을 권장했고요. 또 토지 사업을 실시하여 양안에서 빠진 토지 대장에서 빠진 이 토지들을 색출하여 전세 수입원을 증대해 노력했다. 자, 이걸 딱 밑줄 별표 딱 쳐놓으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세금 제도를 개편해 나갔던 거예요. 자, 여러분, 조선 후기 때 전세법에서 자, 전세 부분에서 바로 영정법을 실시했답니다. 영정법 인조 17세기죠. 영정법을 먼저 실시했대요. 자, 우리 영정법 전에 여러분들 원래 무슨 법이었어요? 영정법 전에는 15세기 세종 때 만든 공법이었었죠. 세종 때 만든 공법. 근데 이거 여러분 16세기 가면 공법이 제대로 운영이 된다 안 된다? 운영이 안 돼요. 제대로 운영이 안 돼요. 운영이 안 된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풍흉조사를 제대로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야. 됐어요? 원래 풍년일 경우에는 최고 20두를 걷어요. 흉년일 경우에는요 최저 4두를 걷어요. 근데 계속 최저액만 걷어진 거야. 왜? 권력자들이 그치 최고액을 안 내려고 회피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문제였기 때문에 자, 인조 때 영정법이라 이제 개편을 한 겁니다. 이 권력자들이 안 내버리거나 세금을 회피했기 때문에 아싸리 이제 자, 영정법이라 해서 풍흉 관계없이 기존의 공법을 폐지하고요. 자, 풍흉 관계없이 자, 토지 1결당 4두만 내도록 고정시킨 게 바로 여러분들 영정법이다. 뭐가 핵심 키워드예요? 풍흉 관계없이에요. 시험에 키워드가요. 관계없이에요. 또 숫자도 외워주셔야 돼요. 4두. 이게 두 개의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됐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자, 어떻게 됩니까? 대다수 여러분 지주나 혹은 그나마 소규모의 땅을 가지고 있는 자영농들의 부담이 어떻게 됐겠어요? 전세 부담이 줄었겠죠? 풍년이 되거든 흉년이 되거든 상관없이 무조건 4두만 내면 되거든. 되게 줄은 거예요. 이해가세요? 근데 한계점이 뭘까요, 여러분? 한계점. 사실 여러분들, 사실 지금 농민들은 대다수가 무슨 농이에요? 소작농이야. 소작농은 전세 부담이 없어요, 여러분들. 소작농은 전세를 내는 게 아니고 뭘 내요? 지대를 낸단 말이야. 임대를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대다수 소작농에게는요, 대다수 농민들은 바로 소작농이었기 때문에 자, 대다수 농민들의 부담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았죠. 이게 한계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법이에요. 그나마 자영농이나 지주 같은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부담이 줄어들었을 뿐입니다. 알겠죠? 그거 딱 비교해 주셔야 돼요, 저 둘. 자, 그리고 실제로 자, 실제로 여러분, 자, 수수료가 많았어요, 여러분. 수수료. 즉 운송비 같은 거요. 잡세 수입, 수수료나 운송비 같은 것들을 많이 챙겨 먹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명목으로 막 챙겨 먹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늘었다. 왜? 원래 수수료는 얘네들이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 땅의 소유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에요. 근데 실제로 누구에게 전가시킨 거예요? 그렇지, 소작농에게 전가시킨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정법은 실제로 많은 농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됐죠? 끝이에요, 영정법. 자, 그리고 여러분 공납법시다. 공납 부분.
자, 공납 부분 기억하셔야 돼. 자, 우리 공납 부분에서 여러분 16세기 때 있었던 폐단, 무슨 폐단 있었어요? 중간 관리가 여러분들 수수료 챙겨가지고 납부를 제대로 해주지 않는 폐단이 무슨 폐단이었어요? 방납의 폐단 기억나요? 방납의 폐단. 그러니까 국사는 복습을 철저히 해야 돼. 그죠? 이어진단 말이에요. 자, 방납의 폐단이 있었죠. 자, 이 방납의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조광조 같은 관리나 살인파, 그 다음에 율곡이 같은 학자나 혹은 남인파, 유성룡 같은 사람들, 이 셋 다 뭘 주장했는지 아세요? 그치, 쌀로 대신 걷자, 수미법을 건의한 적이 있어요. 수미법 됐죠? 이 수비법은 건의만 되다가 실제로 여러분들 방납의 폐단 때문에 자 바로 드디어 무슨 법을 실시합니까? 수비법을 정책으로 시행하는 대동법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항부터요? 임난 이후에 광해군 때부터요. 광해군 때부터. 자, 광해군 때는 여러분 경기 지방에 시험적으로 했다. 시범적으로. 그래서 나중에 전국화되는데 숙종까지 걸린다. 숙종 때에 이르러 여러분 전국화됩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게 돼요. 전국적 시장인데 조심하실 때가 있어. 원래 쌀 안 걷는 곳 어디 있어요? 원래 쌀 안 걷는 지역 있었잖아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는 제외예요. 전국이라 하여도 저 세 개는 제외야. 알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왜 곧바로 시행하지 못하고 100년이나 걸렸을까요? 왜 100년이나 걸렸을까?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러죠. 기존의 공납은요, 여러분 공납은 어떻게 어디서 걷었어요? 집집마다를 대상으로 걷었어요. 원래 이거를 가호단이라 그래요. 가호단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쌀로 대체해서 걷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러니까 이제 뭐에 따라 걷는 거예요? 토지 평수 결수에 따라 걷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집집이 대상범이었는데 대상단이었는데 자 이제 대동법상에서는 토지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걷는다고. 그럼 당연히 누가 반대해요?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양반이 반대했겠지. 그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100년 걸린 거예요. 전국화되는데. 됐죠? 연결돼요? 됐죠? 자, 바로 이 부가단이 부가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상대적으로 이제 지주의 부담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반대하면서 100년이나 걸린 거야. 그래서 광해군 때 시범적으로 실시했다가 숙종 때까지 딱 100년 걸렸습니다. 됐죠?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쌀로 대체하는데 자, 1결당 여러분 1결당 미국 쌀 12두를 거둔 겁니다. 12두. 자, 숫자 알아야 되겠죠. 12두. 자, 영정법 4두랑 비교해 주셔야 돼요. 자, 근데 쌀이 잘 안 나는 지역이 있어요. 강원도 같은데. 그럼 여기서 쌀로 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쌀 없는 지역은요, 삼배나 혹은 무명 같은 여러분 옥감 있죠? 옥감으로 대체해서 내기도 해요. 옥감. 그 다음 혹은 우리 조선 후기 때 이제 화폐가 많이 쓰이기 시작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화폐로 대신 내기도 합니다. 동전으로요. 됐습니까? 대신 이제 쌀을 중심으로 주로 걷고요. 만약 쌀이 없을 때는 화폐나 여러분 옥감 같은 걸로 대체해서 내기도 했다. 됐죠? 이게 대동법이에요. 이게 대동법. 됐습니까? 자, 중요한 거 나옵니다. 잘 보세요. 되게 중요한 거 나올 거예요. 잘 들어요. 자, 그러면 이전에 곡물은요 뭘 걷는 거였어요? 정부가 특산물들을 걷는 거였잖아요. 특산물들, 각지의 특산물. 근데 이제 뭘로 대체해서 걷는데요? 쌀을 중심으로 걷는데요. 그러면 기존의 특산물은 이제 뭘 안 해도 돼요? 세금으로 안 내도 되지?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이 농민이야, 특산물 이제 대동법 이후에는 특산물을 세금으로 안 내도 된대. 그러면 그 남는 특산물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거예요? 내가 먹거나 아니면요 시장에 내다 갖다 팔면 되죠.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소득을 증가시킬 수 있잖아. 오케이? 그래서 조선 후기는 잘 사는 농민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바로 여러분들 이 대동법이 엄청난 법이야. 이 법 때문에 바로 전국적으로 상품 작물들이 엄청나게 재배되기 시작해요. 작물이긴 작물이에요. 근데 뭘 위한 작물이에요? 팔기 위한 작물. 오케이? 자, 바로 상품 작물들이 무지하게 많이 재배되기 시작한다. 왜? 세금을 안 내도 되니까 이제.
됐죠? 자, 결국 이거는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죠. 자, 시장이 활성화되고요. 시장이 활성화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반대로 상공업이 활발해진다는 뜻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다? 거래량이 많아지니까 뭐도 많이 쓰이게 될까요, 이제? 거래량의 편의를, 거래의 편의를 위해서 등장한 게 뭐예요? 화폐지? 그렇죠. 화폐 사용도 이제 활발해지는 겁니다. 화폐 사용도 활발해지는 거예요. 대동법 이후에. 됐나요? 오케이? 자, 이거를 우리가 무슨 경제라고 하는지 아니까? 상품 화폐 경제라고 합니다. 상품 화폐 경제. 자, 바로 대동법은 조선 후기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는 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특산물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죠? 자, 이 특산물을 누구에게 사오라고 시키냐? 누구에게 사오라고 시키냐? 자, 공인이라는 상인에게 사오라고 시키는 거예요. 공인. 공공의 공공 뭐야? 공공상인이에요. 어용상인이라 불러요. 어용상인. 정부의 고용을 받은 상인. 어용상인, 공인. 그래서 공인에게 뭘 주는 거예요? 공가를 줘요. 그럼 공가. 이걸 가지고 얘가 돌아다니면, 전국 돌아다니면서 뭘 사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필요한 특산물을 사가지고 관청에 다 공급해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이 공인에게 뭐 하면 돼요? 내다 팔면 되는 거야. 됐어요? 그래서 결국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대동법은요. 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이 상품화폐 경제의 발달로 인해서 18세기 때 누가 등장하냐? 분홍이나 도고 같은 애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홍은 뭐예요? 부자 농민. 그쵸? 도고는 뭘까요? 상인 중에 대상인이에요. 대상인. 많은 물건을 취급하는 상인들. 됐죠? 그래서 여러분, 박지원이 쓴 소설이 있어요. 허생전 알아요? 허생전? 이 허생이 바로 도고를 알리는 사실이에요. 도고의 출현을 알려주는 소설이에요. 허생이 여러분들 뭐하죠? 원래 양반 출신이었죠? 근데 뭐합니까? 망하죠? 망한 집안 아니에요? 맨 놀고 먹다가 마누라한테 맞고 나가죠? 나가지고 뭐예요? 상인이 돼가지고 대상이 돼버리잖아요. 거상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알려주는 소설이죠.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마지막. 자리가 좁으니까 이따 써야겠네. 자, 마지막 뭐 남았어요? 군역 남았네요. 군역. 자, 군역. 자, 원래 군역은 여러분 원래 무슨 죄였어요? 원래 의무병제였어요. 원래. 자, 이거를 어려운 말로 병농일치제 혹은 양인 개병제 이렇게 부릅니다. 자, 원래 이거였어요. 근데 나중에 16세기 중종 때부터 군적 수포제라 해서 자, 정부는 이제 점점 뭘 준비해요? 직업군 인재를 준비하기 시작하고, 자, 농민에게 1년에 군포 2필 정도의 세금을 걷어냈단 말이야, 여러분들. 됐어요? 그러면서 군포 2필을 내면 면제를 받을 수 있었어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이게 쭉 가는 건데 잘 보세요. 우리가 조선 후기 때 17, 18세기 가면서 특히 18세기 전반부 때 자, 양반 수가 무지하게 증가합니다. 양반수가 무지하게 증가해요. 저 양반수의 증가는 뭐라 그랬어요, 제가? 얘네들이야. 얘네들이 뭘 사는 거야? 그치, 얘네들이 양반직을 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엄청나게 양반수가 증가하는 거야. 그러면 양반수가 증가한다는 건 결국 군포 부담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줄어드는 현상이 많아져? 응, 군포 부담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야. 잘 들으세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어렵고. 자, 그럼 당시 조선 후기는요. 조선 후기는 잘 들으십니다. 총액제를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총액제. 조선 후기에는 총액제. 자, 총액제가 뭐냐면요. 정부에서 이미 딱 세금 거둘 양을 미리 딱 정해버려요. 어떻게든 그 액을 맞춰서 다 걷는 거야. 그게 총액제예요. 굉장히 어때요? 고리타분하죠? 융통성 있게 하는 게 아니죠. 그럼 왜 총액제를 운영했냐면 우리 조선 후기 아까 몇 군형이에요? 5군형이에요. 얘네도 여러분 의무병제예요, 직업군인제예요? 직업군인제였죠. 모병제죠, 맞죠? 자, 여러분 직업군인제, 여러분 용병제야.
그러면 이거를 유지하려면 국민들한테 이 농민들에게 계속 뭘 걷어내야지 유지할 수 있어요. 군포를 계속 걷어내지 유지할 수 있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래서 총액제를 선택했던 거란 말이에요. 됐죠, 여기까지. 근데 지금 조선 후기 상황은 누가 증가하고 있어요? 면역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거야. 됐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농민들에게, 남은 농민들에게, 즉 양반이 되지 못한 농민들에게, 자, 군포 부담이 어떻게 된다? 군포 부담이 2중, 3중 부담이 증가하고 만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농민 몰락이 또 한 번 가속화되는 그런 시점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 입장에서 여러분, 특히 18세기 영조 때 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치? 해결해야 된다. 자,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 한 원래는 한 네다 가지 되는데 딱 두 개만 알아두시면 돼요. 두 가지 논의가 나와요. 잘 드세요. 하나는 호포론이에요. 호포론은 뭐냐? 그러면 증가하고 있는 양반에게 거두면 되는 거 아니니까. 좋죠? 될까 안 될까? 아무튼 반대로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또 나온 대안이 뭐냐면, 자, 요겁니다. 바로 토지제도의 개혁이에요. 토지제도의 개혁. 이거는 유형원이라는 인물이었어요. 유형원이라는 인물이 주장한 거예요. 토지제도의 개혁. 아, 그러면 응? 다시 한번 국가 차원에서 전국의 토지를 싹 다 몰수합시다. 전국의 토지를 다 몰수합시다. 그래서 양반부터 뭘까지? 양반부터 상인들까지 뭐 해줍시다. 토지를 다 각각 약간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분배해 주십시다. 그래서 자영농을 싹 다 만들어 줍시다. 그래서 그 자영농을 토대로 다시 무슨 제로 돌아갑시다. 의무병제로 돌아갑시다. 이거 돼요 안 돼요? 누가 반대해요? 양반 지들 땅 지주 땅 다 몰수한다는 건 안 되죠. 그렇죠? 자, 안 돼. 이거 다 실패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나온 게 뭐냐, 이제 이게 중요하죠. 조선 후기 드디어 나오죠. 균역법이에요. 균역법. 자, 이게 영조 때예요. 이게 차선책으로 나온 거예요. 자, 균역법은 1년에 2필이 아니고 몇 필? 그렇죠. 1필로 감세해 주는 겁니다. 기존의 군포 부담 1년에 2필 정도를 1필로 감세해 주는 거예요. 줄여 준 거예요. 대상은요, 똑같아요. 양반은 여전히 안 내요. 알겠죠? 자, 감세해 준 것뿐이야. 자, 감세해 줬으니까 그만큼의 부족분이 있겠죠. 이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서 또 뭘 걷냐면요, 결작이란 걸 걷어요. 결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선무군관포라는 걸 걷고요. 선무군관포. 그 다음에 3번은 어장세, 선박세라 해서 어부들에게 이러한 잡세 수입도 걷습니다. 자, 이 두 개는 여러분 외우셔야 된다. 시험에 많이 나온다. 자, 두 개 먼저 알려줄게요. 자, 쉬운 거부터 합니다. 자, 선무군관포는 뭐냐면요, 지금 이 양반수가 증가한데 이 양반은 여러분 원래 오리지널 양반이고 어떤 양반들이 증가하는 거예요? 돈 주고 산 양반. 그쵸? 제 돈 주고 양반직 산 거죠? 그 돈 주고 양반직 산 놈들이 있겠죠? 걔네들에게 뭘 주는 거야? 정식 양반 호칭을 주는 거예요. 선분군관이라는 정식 양반 호칭을 주고 대신 뭘 거둔 거예요? 1필의 군포를 거둔 거야. 증가하고 있는 양반들에게 정식 양반 호칭을 주고 1년에 1필을 거뒀다고요. 아니, 1년에 1필이래. 그냥 1필을 거둔 거예요. 1필. 알겠죠? 이렇게 군포 부담을 줬고요. 자, 그 다음에 결작 보세요. 다 쓰셨으면 결작 봅니다. 자, 결작은 지주를 대상으로 토지 1결당 쌀 2두를 걷습니다. 숫자 나왔네요. 2두. 자, 잘 들으세요. 자, 여러분, 지주는 보통 얘가 양반이라 그랬죠. 양반 이놈들아, 니들은 군포를 안 내는 대신 뭐라도 내라 이거예요. 쌀이라도 내. 이해가요? 니들은 군포, 균역법에서 여러분 여전히 농민이었잖아. 그러니까 쌀이라도 내라는 게 여러분 결작이야. 쌀이라도 내. 군포를 내기 싫으면 쌀이라도 내라. 그게 2두야. 알겠죠? 2두. 자, 근데 여러분들 이것도 잘 알아야 돼. 어느 지역은 제외예요. 평안도, 함경도, 제주도 지역의 지주는 제외예요. 알겠죠? 쌀이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지주를 대상으로 걷었다. 근데 이것도 여러분 균역법도 여전히 나중에 19세기 되면 다시 폐단이에요. 왜 폐단일까요? 1년에 1필 줄여봤자예요. 왜?
이것도 부담인 거예요. 그치? 이것도 부담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결적 부담이 지주가 누구에게 부담시켜버렸을까요? 누구에게 전가시켰을까? 오케이, 소작농, 일반 농민들에게 다 전가를 시켜버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그나마 성공한 법은 무슨 법이에요? 그나마 대동법이죠. 그쵸? 대동법. 근데 대동법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요? 1결당 쌀 12두는 누구에게 부과된 거예요? 땅의 소유자 지주에게 부과된 거죠. 이것도 누구에게 부담시킨 거예요? 소작농. 알겠죠? 그러니까 결국 대동법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요. 이 상품 작물 때문에.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정법, 대동법, 균역법은 결과적으로 대다수 농민에게는 도움이 됐어요, 안 됐어요? 대다수 농민은 안 된 거야. 그렇게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다 했습니다. 수치 체제 다 했고요. 이게 제일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요. 이 세 개의 법이. 여기 경제 파트에서. 알겠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 200쪽, 201쪽, 그 다음 넘겨보세요. 넘겨보세요. 203쪽까지다, 여러분들. 203쪽까지. 자, 여기까지가 바로 전부 다 얘기했던 겁니다. 뭐, 책을 읽어도 좋고요. 제가 칠판에 쓴 거, 칠판에 쓴 거를 봐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없는데, 그래도 책은 꼭 봐주세요. 알겠죠? 칠판으로 하는 거 공부해주시고, 책으로 딱 봐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참고자료만 좀 볼까요? 참고자료? 자, 대동법 자료 한번 봐볼게요.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정부의 재정 상태가 악화되자 부족한 국가 재정을 보완하고 농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론이 제기되어 결국 동그라미입니다. 대동법이 실시되었다. 자, 대동법은 경기도의 광해군 때 시험적으로 시행되고 이어서 숙종 때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자, 밑줄 칩니다. 대동법은 집집마다 특산물을 징수하던 납부 방식을 토지 소유에 따라 쌀, 삼배, 무명, 동전 등으로 납부하기는 제도이다. 자, 농민은 대체로 토지 1결당 미국 12두만 납부하면 되었고, 자, 대동법이 실시되면서 동그라미 칩니다. 지주, 실시되면서 공인, 공인이라는 새로운 상인이 나타나게 됐다. 자, 이들은 관청에서 공가를 미리 받아 필요한 물품을 사서 납부하였다. 미주실게요.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 얘기했죠? 그치? 시장이 활성화돼서 상공업이 발전하고, 자, 화폐 사용이 활발해졌다. 이거를 상품화폐 경제라 한다. 됐죠? 그래서 그렇게 딱 체크해 주시면 된다. 그 다음에 균역법 보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 5군형의 성립으로 직업군인이 제도화되자, 밑줄 칠게요. 포를 내는 것으로 군역을 공식적으로 대신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거를 수포군이라 그래요. 동그라미 써놓으세요. 수포군. 군포 2필 내는 거 말하죠? 그게 수포군이에요. 자, 그러나 조선 후기로 갈수록 양반의 수가 늘고, 양반의 수가 는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제가? 면포자. 그렇죠? 면역자들이 증가하는 거야. 자, 면역자가 늘고,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요? 군포 부담자가 줄어들죠? 예, 그러니까 남아있는 상민들에게 2중 3중 거뒀다 그랬어요, 제가. 그게 바로 적징, 인징, 백골지구, 황군첨정이에요. 밑줄 쳐주세요. 인징, 적징, 백골지구, 황군첨정. 밑줄 치세요. 자, 여러분, 인징은 뭔지 알아요? 인징? 이웃에게 대신 걷는 거예요. 이웃에게. 적징은 뭘까요? 친척이에요. 친척. 그 다음 백골징포는요, 죽은 사람한테. 황구첨정은요, 어린아이한테. 이해가세요? 이런 식의 말도 안 되는 명목을 만들어가지고 막 이 수탈을 자행한 거야. 왜? 조선 후기는 제가 무슨 죄라 그랬어요? 총액죄. 그러니까 지방관들 이거 못 내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아요. 알겠나요?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사실상 잘못한 거예요. 봅니다. 자, 그래서 농민들의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개혁방안이 논의되어 많은 논란을 거치다가 결국 차선책으로 균역법이 시행되었다. 무슨 황 때? 영조 때. 무조건 외워주세요. 영조 때예요. 자, 이로써 농민은 1년에 군포 1필만 부담하면 되었다. 한편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결작 동그라미 치시고요. 결작으로 토지 1결당 미국 2두를 부담시키고 일부 상류층, 얘네가 누구예요? 일부 상류층이 양반층을 매입한 애들 있죠? 얘기에 정식 칭호를 주고 군포 1필을 납부하게 하였다. 됐죠? 이렇게 해서 딱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된다. 됐나요? 자, 요거에 대한 문제 좀 풀어볼까요, 우리? 자, 바로바로 한번 풀어볼게요. 자, 434쪽 봅니다. 434쪽이요. 자, 2번 볼게요. 자, 조선 후기 조세제도에 대한 설명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1번 대동법은 집집마다 부과해 토산물을 징수하던 납부 방식을 토지의 결수에 따라 납부하게 하는 거였다. 맞죠? 2번 대동법은 경기도 시험적 시행 이어서 점차 전국. 맞네요. 3번 인조 때 풍년 흉년을 고려하여 전세를 조절하는 영정법. 틀렸죠? 자, 영정법의 핵심 뭐라 그랬어요? 풍흉 관계 없이죠. 풍흉 고려 안 하고죠. 3번이 정답이죠. 4번 균역법의 시행으로 감소된 재정은 지주에게 결작이라 하여 미국 이두를 부담시켰다. 맞네요. 자, 3번이 정답입니다.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다음에요. 다음에 자 쭉쭉 넘겨보세요. 넘겨서 14번. 14번 잠깐 펴볼래요? 우리 풀었긴 했어요. 풀었는데 영주의 업적 중에 1번 균역법 보여요? 이렇게 체크해 주시라고 이거. 균역법. 14번에 1번이요. 풀었기도 했는데 알고 계시라는 거야. 균역법. 자, 그 다음에요. 19번 봅니다. 가제도에 대한 설명 옳은 것. 자, 여기서 여러분 키워드 찾아봅니다. 여러분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가 여러분 네 번째 줄이에요. 대개 그 법의 기원은 율곡2 첫 번째 키워드예요. 율곡2에서 기원됐고요. 그동안에 선해청 비추세요. 선해청. 선해청이 두 번째 키워드예요. 아, 내가 안 써줬구나. 그죠? 아유. 대동법을 주관하는 관청이 여러분 선해청이에요. 선해청. 안 써줬구나. 선해청. 그리고 여러분 균역법을 주관하는 관청이 균역청이에요. 균역청. 근데 균역청은 바로 없어져요. 균역청이 선해청으로 통합이 돼요. 통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선해청 정도만 여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가 선해청이에요. 그리고 먼저 강원도와 경기도에 시행했대요. 그리고 그 뒤에 호남과 영남에도 시행했대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모두 좋아했대요. 자, 무슨 법이에요? 대동법. 그렇죠? 자, 대동법 옳은 건 1번. 결작은 여러분 무슨 법이었죠? 결작 들어가면 균역법이었죠. 1번 균역법. 그 다음에 2번요. 전세를 1결당 4두 고정. 영정법. 그쵸? 4두 고정. 그래서 숫자 외우시라는 거야. 바로바로 답 나와요. 외우면. 3번. 연분구등법. 여러분 연분구등법 전분유등법 무슨 왕이에요? 세종 때 공법이죠. 3번. 15세기 때 세종 때 공법. 자, 4번. 특산물 대신에 쌀 3배 등을 대신 납부하게 했다. 이게 대등법이잖아요. 4번 정답이죠. 됐죠? 자, 넘깁니다. 다시 한번 풀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요. 22번 봅니다. 22번. 22번. 자, 22번이 굉장히 어려운 사료지만 잘 찾아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줄에 힌트가 있어요. 두 번째 줄 힌트. 자, 첫 번째 줄에는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이게 첫 번째 키워드긴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중요한 키워드는 아니야. 사실은요. 그냥 밑줄만 쳐놓으세요. 혹독한 형벌을 없애라는 명을 내리시니. 이게 첫 번째 키워드. 자, 두 번째 줄에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포를 고루주르신 은혜. 이게 밑줄 치세요. 정포. 정포가 뭘까요? 정포. 성인 농민 남자에게 부과된 포죠. 뭐겠어요? 군포야. 군포. 군포를 줄이신 분이 무슨 왕이에요? 영조지. 균역법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자, 여러분 영조의 지방에 대한 개혁법, 붕당을 억제하게 한 지방개혁법 어제 뭐 했었어요? 뭐 정리해요? 서원정리. 기억나세요? 동그라미 1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이건 정치하고 경제 통합 문제예요. 자, 이번 초계문신제 누구였어요? 정조죠. 정조. 그쵸? 초계문신제. 이걸로 인해서 규장각 소속시키잖아. 이게 정조. 3번. 3번은 여러분 문화사에서 배울 거예요. 시헌역은 서양의 역법이거든요. 서양달력. 이건 인조예요. 인조 써주세요. 인조. 4번. 이건 여러분 배웠다. 백두산 정기비 무슨 왕이에요? 숙종. 그쵸? 4번에 백두산 정기비 숙종. 정답 1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려도 1번 아니면 2번에서 헷갈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겠나요? 자,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자, 넘겨보면 오케이. 28번 나옵니다. 28번 봅니다. 28번 보세요. 다음에 밑줄 여러분 문제를 잘 읽어요. 다음에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밑줄 치세요. 다음에 폐단. 그럼 밑에 어떤 폐단인지 볼게요. 자, 나라의 100여 년에 걸친 고질병폐로서 가장 심한 것은 밑줄 칩니다. 양력이다. 이 양인이 뭐예요? 양인. 평민이죠. 자, 평민 남자에게 부과된 역이다. 그럼 뭐예요? 군역이죠. 군역. 그죠?
군역의 패단이다. 호폰이 동그라미입니다. 호폰이 아까 얘기했잖아 여러분. 호폰이 자 구전이니 유폰이 이거 안 해도 돼요. 구전 유포 안 해도 돼요. 호폰이 구전 유포 이런 게 막 주장들이 분분하게 나왔으나 적당히 따를 만한 것이 없다. 자 한편 군역의 패단으로 이웃의 이웃이 견책을 당하고 이게 인징, 친척이 견책을 당하고 이게 뭐예요? 족징, 그죠? 황구첨정, 그다음 백골징포, 그죠? 이런 것들이 자행된다, 그죠? 그래서 차선책으로 영조 때 무슨 법 했어요? 균역법, 그죠? 균역법 들어가셔야죠. 자 그러면 균역법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것이니까 쉬운 문제죠. 나머지 세 개는 균역법이고 하나만 다른 법이잖아. 1번 자 양반들도 군역을 지는 것으로 계산했어요? 우리 여러분 호포법 했어요? 못했잖아. 여전히 대상은 농민이지만 대신 1년에 2필이 1필을 줄여준 거 아니에요. 1번이 정답이죠. 이게 틀렸죠. 됐습니까? 양반들도 군역을 지는 걸로 계산한 거는 언제 실시하냐면 이때 실시해요. 흥선대원군 써놔요.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 호포법 때예요. 호포법은 실제로 흥선대원군 때 실시합니다. 이때 양반에게 군포를 걷습니다. 자 이번에 1필이나 3번 균역청이 관리하다 선해청 통합 맞고요. 4번 평안도 함경도 제한 6도의 토지 일견당 쌀이두 결작이죠. 이게 결작. 자 결작부가도 맞죠. 2, 3, 4 전부 다 균역법에 대한 내용 맞고요. 1번만 정답입니다. 넘깁니다. 넘겨보세요. 34번 봅니다. 34번 안 했죠 이거. 34번 자 1번 통일신라는 자 통일신라는 토지 생산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수취했다 맞죠? 2번 고려는 토지를 농가밭으로 구분하고 비옥한 정도에 따라 3등급 그래서 12법 얘기했었어요. 3번 자 조선 세종 때는 비옥도에 따라 6등급 풍경 따라 9등급 이게 뭐예요? 공법이죠. 4번 보세요. 조선 후기에는 영정법 시행해서 토지 1교당 미국 12두? 몇 두예요? 4두 7급 문제죠. 그쵸? 7급인데도 굉장히 핵심만 알면 딱 풀 수 있잖아요. 오케이. 자, 기본에 충실한 소리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넘깁니다. 넘겨보셔서 아마 다 했나? 다 했나? 쭉쭉쭉쭉, 45번 했나요? 펴보실래? 449쪽에 45번? 했어요? 안 했죠? 나 안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안 했죠? 봅니다. 자, 이 책이 완성되었다. 이 책 그냥 써놔요. 안 해도 됩니다. 써놓기만 하세요. 정조 때 정조의 명령으로 편찬된 병법서예요. 무예도보병법서. 그냥 써놓으세요, 그냥. 자. 여기서 키워드가 뭘까요 여러분들? 키워드 정조 여러분 서울 출신들 키웠다 그랬죠. 제가 서자 출신들 규장각 소속시켰다 그랬죠. 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이덕무 박제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왜? 문화사에서 나와요 이 두 명의 업적이. 그래서 그게 네 번째 줄에 있죠. 이덕무 박제가 됐죠. 자 이게 정조입니다. 정조 나머지 싹 다 필요 없고 이거로밖에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 정조 1번 백성의 상언과 격쟁을 늘려주었다. 상소를 들어줬다 그랬죠. 무슨 행차 때요? 화성행차 때. 1번이 정답이에요. 자 2번 무슨 왕일까요? 이거는 흥선군이에요. 흥선대원군 들어가면 배워요. 대전 통편 아니에요 어차피. 대전 통편이에요. 3번 자 균역법 무슨 왕이에요? 영조 그렇죠? 영조. 자 4번은 근현대사에서 나와요. 이건 안 해도 됩니다. 자 정답 그래서 여러분들 1번이다. 1번 자 화성행차 때라는 거 꼭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요. 다 한 것 같네. 자 네 다 다 본 것 같아요. 경제 파트 문제는 다 봤습니다. 자 어디 넘어오냐. 203쪽 펴보세요. 203쪽 옵니다. 자 이제 어디 볼 거냐면
자, 어디 볼 거냐면 여러분들 203쪽은요. 양반 생활에 여기 양반 지주의 경제적 변화 있죠? 이건 안 보고 넘어가세요. 이거 안 봐도 돼요. 굳이. 안 봐도 되고. 자, 어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냐면 204쪽에 농민의 경제적 변화 있을 거예요. 자, 별표 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되게 중요해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되게 중요해집니다. 굉장히. 자, 농민의 경제적 변화만 하고 우리가 조금 10분 정도 쉴게요. 잘 보세요. 자, 농민까지만 좀 해보겠습니다. 자, 봅니다. 자, 농민의 경제적 변화. 자, 우리 조선 후기는요, 잘 봅니다. 조선 후기. 농업 기술이 발전합니다. 자, 첫 번째, 논농사.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밭농사. 그다음에 세 번째, 대동법 이후에 무슨 작물이에요? 오케이, 상품 작물. 그죠? 상품 작물. 자, 요세 가지 때문에 농민들이 잘 살게 돼요. 잘 살게 됩니다. 모든 농민은 아닙니다. 그죠? 자, 잘 볼게요. 자, 잘 보면 우리가 논농사에서는 우리 고려 말부터 사실상 보급됐던 여름 모내기를 무슨 법이라 그래요? 이양법이란 게 있었어요. 이양법. 그지? 자, 왜 하필 고려부터 조선 초기는 남부에서만 가등했어요? 남부에서만. 봄에 가뭄 들면 1년 농사 끝나요. 굉장히, 그러니까 모내기법은 제대로 안 하면 1년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모내기 잘 되죠? 왜요? 워낙 저수시설, 관계시설이 잘돼 있으니까 안 망하는 거예요. 이해가요? 근데 남부지방은 우리나라는 물이 좀 풍부하죠. 영수도 풍부하고 비도 많이 내리는 편이지. 그러니까 좀 모내기를 할수 있었던 여건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원래 여러분, 이 이양법 있죠? 이양법. 모내기법은 사실상 조선 전기까지는 엄격하게 계속 정부 차원에서 여러분 금지령을 내렸단 말이야. 못하게 했어요. 남부지방 빼고는 다 금지예요. 남부지방 빼고는. 근데 여러분, 모내기법은 굉장히 많은 수확량을 늘릴 수 있는 법이거든요. 이게, 잘만 하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지들이 잘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양법을 전국화 시키려 노력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국화 노력을 실시하는 거야. 전국화 노력. 농민이나, 아님들 뭐예요? 농민이나, 혹은 지주나, 농민, 혹은 지주나 양반들이나 농민들이나 이양법을 전국화시키려 노력했다. 그 말즉슨 자 전국에 뭘막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저수지를 전국에 축조시키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세요? 그럼 이양법은 왜 어떤 여러분 이득이 있냐? 이양법은 두 가지 이득이 있어요. 이양법은요. 첫 번째, 이모작을 할수 있습니다. 이모작. 자, 요거죠. 모내기는 여러분 미리 모판에 뭐를 심어 놓죠. 그럼 논이 비지에 여기다 다른 작물을 재배해 놓는 거야. 수확한 다음에 뭐를 옮겨 심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두 가지 작물을 생산할 수 있잖아. 특히 뭐가 제일 인기가 있었냐? 보리예요, 보리. 벼와 보리를 이모작하는 게 굉장히 유행했어요. 왜냐면 보리는 뭐의 대상에서 제외되냐? 수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쌀 생산이 잘안 되더라도 보리밥을 먹거나 아니면 갖다 팔거나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 광작을 할수 있어요. 광작. 광작은 뭘까요? 광, 넓을 광이에요. 자, 무슨 뜻이냐? 전폭적인 여러분 노동력이 절감되는 게 바로 이양법이에요. 이양법. 자, 모내기를 왜 했는지 아세요? 모내기라면 여러분 그게 없어져요. 잡초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일손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야. 잡초 제거할 일손은 필요가 없어요. 거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냥 남는 노동력으로 뭐 하면 돼요? 옆에 있는 황무지를 농경주로 바꿔나가면서 땅을 늘려나가는 거예요. 그걸 광작이라 그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양법을 전국화시키면서 막 광작지를 해야 될거 아니야. 농민이나 지주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부농이 등장하는 거야, 여러분들. 응? 농민인데 땅을 늘려가니까 농민은 농민인데 뭐한 거예요? 양반만큼이나 거대한 땅을 소유하는 부농들이 등장했다고요. 이해가세요? 근데 여러분, 부농이 등장한 거는 이 농민이 농민이나 지주가 땅을 무지막지하게 늘렸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 그 반면, 그 반면은 또 어떤 애들이 등장해요? 땅을 못 구한 애들 등장하겠죠? 땅을 못 구한 애들, 맞지? 걔들을 뭐라 할까요? 못 구한 애들. 빈농 혹은 임노동자라 그래요. 임노동자도 엄청나게 증가한 거예요. 왜? 소수의 사람들이 땅을 늘려가니까 다수의 사람들은 땅을 얻기 힘들어지는 거지. 이해가세요? 여러분, 원래 지금 이거 여러분 무슨 모습을 보여주는 현상인지 알아요? 자본주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자본주의의 큰 단점이 뭐예요? 빈부격차가, 그치, 인정되는 거 아니야. 맞지? 빈부격차가 지금 발생해버린 거잖아, 농민 사이에서. 맞죠? 이건 정말 잘 사는 농민. 이건 진짜 못 사는 사람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 자, 밭농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뭐다? 밭농사. 새로운 법이 등장한다, 여러분들. 견종법이라 합니다. 견종법. 원래 농종법이었는데, 자, 견종법이라는 게 후기부터 발전하기 시작해요. 자, 이 견종법 뭐냐? 일왕과 고랑의 차이. 일왕과 고랑의 차이를 높게 해서 고랑에 파종하는 거를 우리가 견종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것 때문에 수확량이 늡니다. 수확량이 늘어나요. 밭에서 상품 작물을 재배했겠죠. 요거. 일왕과 고랑이 차이 요겁니다. 여기다가 파종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딱 밭을 만들어 놓으면 면적당 더 수확량을 많이 늘릴 수가 있어요. 더 많은 작물을 재배할 수 있고요. 추운 겨울에도 어때요? 작물이 잘 자라요. 그래서 저렇게 견종법이 발전되면서 수확량이 늘어나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대동법 때문에 상품 작물은 이제 뭐할수 있어요? 재배할 수 있지? 세금으로 안 내고 뭐 한다 그랬죠? 시장에 팔 목적으로 작물들을 재배한다 그랬죠? 맞지? 자, 이것도 결국 농민소득에 기여한 거 아닙니까? 그치? 농민소득에 기여했겠죠? 맞죠? 근데 잘 봐요. 이거는 농민소득에만 기여한 건 아니에요, 사실상 상품작물은. 왜? 왜요? 이거를 산 수공업자가 가공해서 물건을 만들겠죠? 맞잖아. 그러니까 수공업에도 기여를 하고요. 또 만든 사람의 물건을 상인들이 유통시켜 나가겠죠. 그러니까 뭐에도 또 기여를 한 거예요. 상업에도 기여를 한 거죠. 이해가요? 그 상공업에 굉장히 영향을 준게 바로 여러분 뭐다? 상품 작물의 재배다. 자, 상품 작물 재배에 기여를 한게 무슨 법이다? 대동법이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계속 반복할 거예요. 알겠죠? 되게 중요합니다. 자, 결국 여러분들, 이 수공업 여러분들, 그래서 잘 봐요. 17세기 가면 선대제 수공업자라는 데가 등장해요. 선대제 수공업자. 이게 선대제 수공업자가 뭔지 알아요? 응? 우리 아까 대동법 하에 나타난 상인이 무슨 상인이 있어요? 공인. 그쵸? 자, 공인이, 대동법 하에 나타난 공인이 민간 수공업자를 고용해요. 민간에서 기술이 뛰어난 수공업자를 고용해요. 고용. 고용해서 얘가 얘한테 뭘 줄까요? 돈을 줘요. 돈. 돈. 그럼 돈을 받으면 얘가 이 돈을 가지고 어때요? 시장에 가는 거야. 시장에 가지고 지금 막뭐 시장에 내놓은 물건들 있죠? 이런 상품 작물을 사는 거야. 그죠? 작물을 사가지고 지가 뭘 만들어가지고 공인에게 주는 거예요. 이해가요? 이런 식으로 막 돈을 벌어들이는 민간 수공업자가 선대제 수공업자예요. 그러니까 상인에게 원료를 살 자본을 받고 이 자본금을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서 내다 파는 민간 수공업자가 등장한 게 요거라고요. 됐어요? 그럼 시간이 흐르면 이 선대 수공업자가 돈을 막 벌어들이겠죠? 그럼 누구로부터 빠져나오고 싶을까요? 상인으로부터, 공인으로부터 빠져나오고 싶겠지? 그래서 얘보다 더잘 사는 18세기에는 독립수공업자가 또 등장하기도 하는 거예요. 독립수공업자. 얘가 제일 잘 사는 수공업자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수공업자 사이에서도 이 빈부격차가 좀 있네요. 그쵸? 상인도 어땠겠어요, 여러분? 상인들. 국가의 상인들만 활동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상들이 막 발전해요. 사상이 뭐예요? 국가를 위해 활동하는 상인이 아니고, 그치, 내 이익을 축적하기 위해 활동하는 상인이죠. 그래서 사상들이라 그래요. 됐죠? 자, 여러분, 중앙의 시전상인 기억나요? 중앙의 시전상인, 그치, 얘한테 무슨 권한이 있었어요? 저런 사상들을 막을 수 있는 금난정권이 있었죠. 근데 조선 후기는 점점 점점 누가 등장해요? 사상들이 등장하지.
그지? 그러면서 시전 상인들을 위협하잖아요. 그래서 둘 간에 싸움이 많이 벌어져요. 그래서 결국 사상들이 너무너무 증가해서 정조 때, 정조 때, 자, 바로 시전 상인의 뭘 폐지시켜버릴까요?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시켜버립니다. 왜요? 왜? 차라리 지금 넘쳐나는 상인들을 합법상인화 시키고 얘들에게 뭘 걷는 게 나아요? 세금 걷어버리는 게 국가 재정에 더 도움 되잖아. 이해 가세요? 또 시전 상인들하고 이 사상들하고 싸우는 것도 막을 수 있고요. 그래서 폐지시켜버려요. 금난정권. 됐나요? 그래서 정조 때이 금난정권 폐지로 인해 굉장히 상업이 더 활발해집니다. 이거 다 이따 연결시켜줄 거예요. 책으로. 그 다음에 이것만 써주세요. 단, 뭐는 제외다? 당인, 유기전은 제외예요. 단, 시전 상인들 중에 여섯 가지 물품을 취급하는 시전 상인은 제외예요. 얘네들의 독점권은 줬어요. 왜 그럴까요? 유기전은 국가나 왕실에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이거든. 요거는 독점권을 준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왜 이렇게 수공업자가 많아지고, 왜 이렇게 상인들이 많아진지 아세요? 조선 후기 때? 물론 대동법 때문에도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인간들이 많아졌냐? 얘 기억나요? 임노동자? 임노동자? 얘들은 이제 땅을 못 구하죠. 먹고 살아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수도로 가는 거야. 도시로 가요. 대도시 가가지고 상인 활동을 하거나 수공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 후기 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상인들과 굉장히 많은 수공업자들, 민간 수공업자들이 굉장히 증가한 거예요. 됐어요? 됐습니까? 결국 어떤 법이 엄청나게 큰 변화를 준 거예요? 대동법이에요. 대동법. 굉장히 큰 법이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10분 쉬고, 10분만 쉬고요. 자, 5시 15분에요. 쭉 해가지고, 자, 몇 페이지냐? 212페이지까지 아마, 딱 하면 딱 맞춰질 것 같습니다. 알겠죠? 10분 후에 볼게요.